인도네시아 항로에 본격 진출합니다. 창경해운은 장금상선 흥하해운이 공동 운항으로 서비스 중인 부산 중국 인도네시아 항로에 합류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. PCI는 그동안 TS라인이나 SITC 등 중국계 선사가 두 국적 선사와 손잡고 서비스해왔습니다. 하지만 이번에 천경해운이 제휴함으로써 국적 선사로만 이루어진 해운 노선으로 재편됩니다. 이 노선은 천경해운 합류 시점에 맞춰 싱가포르 취항을 중단하는 대신 인도네시아의 두 해운허브인 자카르타와 수라바야를 동시 기항할 예정입니다. 개편되는 노선은 2800 TEU급 컨테이너선 4척이 운항할 예정이며 천경해운은 오는 23일 부산항을 출항하는 라렌티아호부터 천여취항에 나섭니다. 천경해운 관계자는 수라바야를 신규 취항함으로써 이 지역 수출입 화주들에게 다양한 물류 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교역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.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.